경기 지역 자동차 노조가 이재명 경기도지사를 부당 노동행위로 고소했습니다. 경기도형 준공영제인 공공버스의 단체 교섭에 경기도가 참여하지 않기 때문인데요. 경기도는 노사 간의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김대영 기자입니다. 지난해 출발한 경기도 공공버스. 공공이 광역버스 노선권을 갖고 입찰 경쟁으로 선정된 업체에게 일정 기간 운영을 맡기는 방식입니다. 운영비를 지원해 서비스와 안전 등 공공성을 강화했습니다. 지난해 3월에 시작된 경기도 공공버스는 올해 현재 220개 노선, 2070대가 운행 중입니다. 운전 노동자만 5천여 명. 경기 지역 자동차 노조는 지난 6월부터 사측과 단체 교섭을 벌여왔습니다. 임금 인상과 함께 주 5일 근무 정착, 운전직 인건비 한도 철폐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세 차례 교섭에도 진전이 없는 상황. 노조는 결정권을 가진 경기도가 협상에 나서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합니다. 공공버스 운송 원가와 인건비 결정 권한이 도지사에게 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웠습니다. 노조는 경기도의 교섭 불참을 부당 노동 행위라고 판단, 이재명 도지사를 고용노동부에 고소했습니다. 안전하고 편리한 버스를 만들겠다는 공공버스의 도입 취지를 10분 살리기 위해서라도 교섭 당사자의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경기도는 노조와 사측 간 해결할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시군에 버스 사무를 위임한 만큼 자신들은 교섭 대상이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노조 논리대로 하면 도지사나 시장분들 다 저기 참여해서 해야 된다 이거죠. 재정 지원과 관련해서 업체한테 이렇게 돈을 줘야 되니까 그다음에 노동자들한테 그 돈이 제대로 가게끔 하려고. 고용노동부는 조만간 부당노동 행위 여부를 조사할 예정. 노조는 교섭이 타결되지 않으면 총파업도 불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OBS 뉴스 김대영입니다.